네, 수도권 뉴스입니다. 내일은 인천이 경기도로부터 독립하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항부터 광역시로 성장할 때까지 인천 역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호성 기자입니다. 1981년 7월 1일 인천시는 경기도로부터 직할시로 독립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인천 독립 4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부터 송학동 옛 시장 관사는 인천 시민의 집으로 새롭게 이름 지어져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인천 시민의 집은 개항 이후 일본인 별장과 사교 클럽 등으로 쓰이다 1965년 인천시가 매입해 시장 관사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는 인천 역사 자료관으로 활용됐고 이를 재단장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재물포 한옥 갤러리, 역사 전망대, 재물포 정원 등 복합 역사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송학동 산책길을 전문 스토리텔러와 걸으며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투어도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1884년 현 자유공원이 조성될 당시 심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플라타너스를 비롯해 인천 상륙작전 당시 포탄을 견뎌낸 월미도 나무 등을 통해 인천이 경험한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는 특별 기획전도 열립니다. 웅장하고 장엄하다 그럴까? 나무가 우리 인천의 역사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시는 이 밖에 인천 독립 40주년을 주제로 한 기념 토론회 등을 개최해 미래 인천의 모습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입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